아니 지금 복장이 동대문 닭한마리 아니고 지금 산 진짜 산 타고 먹는 사람 같아. 어 오늘은 토요일 점심이 약간 지난 시간이야. 어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뜨끈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자주 오는 동대문 닭 한 마리를 먹으러 왔어. 그래가지고 역시 외로운 남자인 관계로 여친이 없는 관계로 또 만만한 게 나의 친구인 프린세스 김. 프린세스 김이 내 거 유튜브 이제 안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좀 화내더라고.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찍는다 그랬어. 공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. 어우 추워 추워. 감기가 엄청 독해 지금. 장난 아니야. 빨리 와라 좀. 아 공주가 왔네. 야 뭐 아이 산악인. 아이 야 어우 간지인데? 산악인. 자 어쨌든 냄새 예술이네. 아 여기 괜찮아? 명동 여기로 가자고? 아 지금 나랑 엇갈리는데. 아씨 엇갈렸어. 오늘 명동으로 가야 된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이모 마리바 설두가리 반에 칼국수. 아 뭔 소리야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. 이모 다리야 이거 안 흔들리고 그런 거야? 어? 아 진짜 멋있다 진짜. 많이 많이. 아 너 지금 노숙자야? 나 이러고 나왔는데 네가 일찍 날 죽여버리고 싶어. 아 요즘에 안 나온다고 말들이 많아서. 나? 안 나온다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출연해줄만 하지. 어쨌든 존나 VJ 특공대 같네 은근히. 콸콸콸. 자 닭 한 마리 한 마리 반을 먹는다. 어쨌든 해외 팬들이 보기 때문에 닭 한 마리 좋아하잖아. 그래서 해외 팬들을 위해서 설명해줄게. 여기 오면 둘이 먹으면 한 마리 반을 시켜야 된다 무조건. This is one chicken food menu. Two people, one Mary half, and one Toksari, one Kalguksu. It's good. 아니 지금 복장이 동대문 닭 한 마리 아니고 지금 산 진짜 산 타고 먹는 사람 같아. 부추를 많이 넣어요? 난 이만큼. 너는 부추가 남자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 너 그만큼 먹어. 부추가 남자한테 별로 안 좋다고 김공주가 얘기했어요? 너 마늘 조금 거기다 넣을 거면 넣어도 된다. 아 일단 알겠어. 자 이제 다대기.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든다고? 이렇게 많이 든다고? 말 안 되게?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다대기가 메인이고 자 이제 거기 있는 거 다 넣으면 돼. 자 이걸 넣는다. 간장을 넣는다? 그렇지 간장을 넣는다. 포인트 겨자 많이 넣는다. 겨자 많이 넣는다. 어우 야 너무 많이 넣는다. 야야 야. 네 됐어. 양념장 완성. 자 여러분 이만큼 된 거예요. 해외 팬들을 위한 오늘 영상이거든. 그럼 영어로 해. 영어로 이제부터 한다. 영어로 얘기해 보자 그럼. 와우. 자 이제 닭을 먹어볼게. 닭이 다 익은 거 같아. 다리를 여기 약간 양념장에 거의 찍듯이. 자 이제 닭을 다 먹었으니까 칼국수를 먹어야겠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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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열아 거기다가 양념. 아 이거 해야 돼 또 이렇게? 이렇게? 그렇지. 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빨갛게. 리액션 좀 더럽게 하지마. 니가 막혀 니가 막혀. 어? 이렇게 먹어야 된대. 양념장에 푹 담가가지고. 아 진짜 끝. 껍이 되냐 불? 아 끝 이제 다 처먹었어 이제 끝. 얘들아 다 먹고 불을 끈 줄 알았는데 내가 불을 켰다. 덕구이 끊고 있다. 이제부터 다시 먹는다. 와우. 자 이제 다 먹었습니다. 이제 공주랑 맛있게 닭 한 마리 먹었는데
뭐 어떻게 하라고? 계산 나보고 하라는데? 갈갈보에서 얘기하면 안 되냐, 갈갈보에서? 아유씨. 자, 어쨌든 오늘 그 공주랑 같이 동대문 닭 한 마리, 여기 이름 뭐냐? 시조 명동 시조 닭 한 마리 와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반에 떡사리 두 개, 콜라 두 개 뭐 대충 먹으니까, 칼국수 하나 먹으니까 4만 원 나오고 돈은 내가 냈다. 오늘 노숙자 같은데 어때요?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내 외국인 팬들을 위한 컨텐츠였어.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. 아, 영어로 대화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다. 영어로 대화하기로 했는데 동대문 닭 한 마리 먹는 방법, 프린세스 킴과 함께 했습니다. 야, 노숙자가 많이 깝친다. 어쨌든 우리는 커피 한잔 마시러 갈게. 여기 동대문에 와가지고 많이 먹도록 해, 얘들아. 안녕. 바이. 바이.